원투 낚시를 할때 보면은 그 이런 릴그 초리대 가이드에 케미꽂이라 그래갖고요. 밤에 야간에 그 여기다가 전자케미를 끼워도 되고 일반 그 우리 젤케미를 끼워도 되는데요. 이걸로 혹시나 구입을 하시면은 뭐 그냥 써도 상관없지만 저의 경우는 이렇게 개봉을 해서 일단 하나하나씩 얘를 당겨봅니다. 이렇게 빠지죠, 그죠? 얘를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할 때, 그 본드칠을 했다 해도 잘 안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빠지고, 왜냐면 이게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캐스팅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쉽게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것도 빠지고요. 거의 다 아마 당겨 보면은 다 빠질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본드가 좀잘어그 붙은 거라고 생각하고 별도로 빼놓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당겨보고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당겨보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 빠지는 것들은 따로 빼놓고 이제 여기 지금 총 6개 중에 4개가 그런데요. 이제 제가 보면은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순간접촉제를 한 번씩 더 발라서 굳은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부분에 접촉제를 붙이죠. 그리고 얘를 끼우고 이렇게 끼우죠. 끼워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스냅돌에 요 부분을 해서 요런 좀그 요런 부분에 요렇게 걸어 놓으시면은 순간 본드가 그 밑으로 다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굳게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더 해주면은 오래도록 빠지는 현상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끼워 놓으시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혹시나 이 릴, 예전 방식대로 하시는 분들은 이 케미꼬지를 구입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더 이렇게 순간접착제를 발라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굳은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은 오래도록 빠지는 현상이 없습니다. 케미꼬지에 이제 그 본드칠을 다 했으면은 이제 하나를 이제 떼서요. 제가 이제 그요릴 가이드 초리대에 꼽을 건데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제 보통 전자케미나 이제 그 젤케미를 이제 여기다가 꼽죠, 그죠? 이렇게 꼽아서 요 보시면 이제 스냅도레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릴 가이드가 여기 있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릴 가이드를 요렇게 쭉 돌려 보시면은 보통 대부분 어떤 분들은 다 이렇게 한 번씩 꼽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캐스팅 시에, 왜냐면은, 그 원투 캐스팅 할때 여러 번, 보면은, 라인이, 꼬이는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장착을 하거나, 이쪽 반대에, 요렇게 하죠, 그죠? 요렇게, 그죠? 한번 끼울 때는, 라인이, 알게 모르게 여기에 이제 기스가 생기면서 쓸린다 그러죠. 그래서 라인이 언젠가는 쓸려서 터지는 현상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초리대 그릴 가이드 잘 보시면은 여기 지금 그 가이드 요 라인이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양쪽에 있죠, 그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앞쪽에 또 있습니다. 요렇게 하나 두 개, 그러니까 비슷하게 좀 축소가 돼서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여기 그저 같은 경우는 밑에 릴을 왼손으로 감았기 때문에 저는 이쪽 릴 가이드를 정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른쪽에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위쪽에 여기 앞쪽에 작은 쪽을 먼저 끼우면서 요 밑에 요쪽을 같이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를 딱
채워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그 저기 라인이 그 저기 쓸리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이 끝보기도 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라인을 감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잘안 생깁니다. 물론 생기겠지만 그래도 한번 걸어서 끼우는 것보다 이렇게 안쪽 거하고 바깥쪽 같이 걸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줄 꼬임 현상이 굉장히 좀 많이 없다. 거의 한90% 이상이 줄 꼬임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만약에 릴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물론 이제 이거는 본인 취향 따라 다 일단 틀린데요. 그래서 보기 편하고 뭐그 캐스팅하기도 일단 편하도록 오른쪽에 릴 감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반대쪽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앞쪽 그 왼쪽 그 작은 쪽을 먼저 끼우고 그다음 얘를 이렇게 끼워 놓으면은 오른쪽에서 릴을 감는 분들은 또 왼쪽에다가 케미꽂이 장착을 하면은 좀 편하게 보기도 쉽고 아마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쪽으로 이게 그 라인이 잘 쓸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방울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미꽂이를 구입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수를 해서 다시 순간접착제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초리대 릴 가이드에 장착을 할 때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간에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먼저 걸어준다. 그러면은 줄 꼬임 현상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